촬영용 방충망. 이거는 뒤에 트렁크용이네요. 트렁크 전용. 그다음에 이거는 뒷문. 그다음에 이거는 앞문 전용. 이렇게 세 개. 와, 이거만 있으면은 벌레 퇴치. 아, 우리 여름에 차박용으로 딱 좋겠다. 캠핑 갔을 때. 10m짜리하고 20m짜리. 장단점이 있긴 있네. 이거는 밑에 밸브로 해서 쓰기 편한데 이거는 따라야 돼. 누워야 되네. 특히 바닷가에 갔을 때 모래 같은 거 많이 묻잖아. 손 간단하게 씻고. 괜찮을 것 같아. 아니요? 여기는 2,000원, 이거는 3,000원. 저희는 밸브 있는 거. 밸브가 1,000원이다. 밸브가 1,000원. 네. 이 뭐야? 접이식 차량용 휴지통. 자바라식으로 돼 있네. 안 쓸 때는 접어서 놔두고 쓸 때는 이렇게 늘려서 활용도가 엄청 높아. 다른 거 깊어가지고 많이 담을 수 있고 그 젖은 우산 같은 것도 꽂아놓고 다 할 수 있어 차에. 버거 크림. 캠핑 갈 때 벌레도 많고 나무 수액 들어가서 지저분한 거 너무. 나무 수액 맞지? 진짜. 그리고 우리 고속도로 많이 다니잖아. 그렇지. 뿌리면 다 없어. 깨끗하게. 오. 가격은 버거 크림 몰랐죠? 필수 아이템. 이거가 그거잖아. 이게 방수팩이야. 방수팩. USB로 쓰는 거니까. 5,000원. 나 더워서 캠핑 아니더라도 나 회사에서 쓰게. 이야. 이거 선풍기. 이건 차량용 선풍기. 이거는 핸드 선풍기. 핸드 선풍기 색깔 봐봐. 이게 다 USB로 돼가는 건데. 예쁘네. 이게 더 예쁠 것 같은데, 반짝이는데. 종류가 이게 있고, 이런 모양이 있고, 찍게요. 찍게요. 그냥 탁상이 조그만한 게 있고, 이거는 조금 철로 돼가지고, 종류가 엄청 많다. 이게 더 예쁜데, 이 색깔이 더 예쁜데, 이걸 사자. 탁상용. 우리 캠핑장에서 쓰. 오케이? 오케이, 이걸로 일단 사는 걸로. 여기 다 있습니다. 이거 요즘에 이거를 많이 쓰더라고.
이거 이걸 많이 쓰고. 아 진짜? 그 다음에 이거 스프레이 모기 기피제. 봐봐 모기 기피제 이걸 많이 쓰거든. 기피제 뿌려주고. 이것도 마찬가지야. 아이가 있는지 모기 기피제. 자 와 달수 이렇게 많네. 여름에는 꼭 필수입니다. 이렇게 편해. 이거 아이들 위험하니까 그냥 뚜껑이 닫아가지고. 화상염 있으니까. 천 원밖에 안 하네. 이거 여러 군데 이렇게 놔두면 돼. 자 이렇게 모기향 종류가 엄청 많다. 오 여기도 있네. 야외용 캠핑카포. 이건 캠핑용이네. 근데 2,000원. 전자모기체 이거 5,000원짜리인데 쓸만하다고 합니다. 버튼. 어 괜찮다. 본격적으로 디비겠습니다. 디비자. 건조방도 이렇게 작게 또 많지 않는지도 이렇게 큰 거 많이 필요 없잖아. 3단 건조망이면 74cm, 완전 1m 이상 크기인데 요즘에는 아주 간단하게 40cm 크기. 꼬지 건조망이 삼각형으로 돼 있는. 식구가 많이 안 쓰면 그냥 간단하게. 어, 간단하게. 너무 크잖아. 다른 건 이렇게 막. 요즘 인기 캠핑 납작팬. 아. 크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데. 근데 오목하게 돼 있어서. 이걸로 주로 뭘 해 먹는 거야? 다 할 수 있겠는데. 이게 조금 움푹 패여 있어서. 이게 스탠더스 재질 자체가 엄청 좋은 거라고 하던데. 접어지진 않네. 부피감이 있다. 볼까? 하나? 이왕이면 큰 거 하나. 그래. 큰 거 사야지.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나 혼자 산다에 나왔다. 그 유명한 조명입니다. 조명 딸랑딸랑거리는 거. 색상 세 가지. 당기면 켜지는 조명. 색깔은 세 가지. 2,000원이네. 오케이. 건전지. 이거 괜찮지. 이거 카드 칼인데 지갑 안에다 넣어놓고 바로 주머니 속에 넣어서 휴대가 간편한 카드 칼. 캠핑 칼이네. 뚜껑이 나오는 게네. 가스통 그냥 버리기 그러니까 가스 제거기. 눌러가지고 가스를 꾹 눌러서 빼내고 버리는. 가스 제거기. 이것도 괜찮다.